그 2021년을 지배할 기술 트렌드 3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이거?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본부장님 다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삭감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로 그렇죠, 가면. 그렇죠. 근데 밑에 쪽에 있는 약간의 뭔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는 위치에 투자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생산? 이것도 맞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예. 다시 그런 일을 개념. 만드는 거죠. 새롭게. 아예 보잘것없던 것도 모아서 뭔가 정리하면 수가 된다. 된다. 특히 글로벌 쪽으로 보면 예, 높은 이게 갑자기 쑥 올라왔어요. 그렇죠. 갑자기 물론 이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때문에, 그런 팬데믹 거죠. 때문에 그런 거라. 일단 다시 얘기하자면 팬데믹 때문에 약간 가속화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저희가 같다. 준비를 한 3주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여러 군데를 제가 취합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교수님, 이게 그 이미 이제 이런 쪽에 와 있는 친구들은 이 팬데믹 때문에 좀 수혜를 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게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또 작년에 좋았던 거고, 많이 올라온 거고. 앞으로도 이제 경쟁은 심해지겠지만,